30분이 되면 승마 체험장 뒤쪽에 있는 봉터에서 달집 태우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달집 태우기에 스스로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정답입니다. 자, 달집 태우기는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 예로부터 동행 영복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 달집 태우기는 2000년도에 나쁜 애군을 쫓아내고 다가오는 새해에 좋은 일, 행복이 가득한 일만 기원하시라는 의미에서 진행이 되는, 네, 우리 달집 태우기 우리나라 전통 풍습입니다. 지금 한국 민속촌에서만 진행이 되는 그 달집 태우기 행사인데요. 자, 우리 좋은 거 보러 왔다가 손해보고 가면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사항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네,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달집 태우기를 진행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불이 쫙 올라갈 겁니다. 자, 올라갔을 때 바람으로 인해서 불똥이 많이 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불똥이 튀어서 맞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아야 해요. 네,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케이, 좋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관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되게 괜찮은 안내사항 세 가지 관객분께 추천을 받았는데, 자, 이 불똥이 바람에 인해서 튀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잡아서 여기에 다시 되돌렸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는 불똥을 건빵처럼 받아서 먹어주면 된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불똥에 맞을 바에는 그냥 여기 들어간답니다. 예, 미친 거죠. 자,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가지만 좀 상가해 주셔서, 네, 안내해 주신 대로 관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한 사회자와 안전 스태프 분들께서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안내사항을 지시를 하는 스태프 분들의 지시에 협조를 잘 해주시면 저희는 좀 더 원활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 인사 드리며, 자, 정말로 우리 방문객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달집 태우기 전에 고사를 진행할 건데요. 혹시 여기 떡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떡? 대답 좀 해! 네, 좋아요. 자, 우리 고사에 진행이 되는 떡, 고사떡이 있는데요. 이따가 달집 태우기가 끝나면, 네, 고사떡을 나눠드리는 음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끝까지. 야! 자, 끝까지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관객분들께서 많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 30분부터 승마 체험장 뒤쪽에 있는 공터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 진행하오니 끝까지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박수! 이거지! 자, 4시 30분이 되기 지금 6분 정도가 남았는데, 자, 그렇다면 어허, 어디 보자 제가 그럼 이 달집이 정말 잘 탈 수 있게 제가 원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원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좋은 기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오케이! 자, 앵콜!
말씀하신 분들께서는 이따가 저에게 계좌번호 받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자, 박수! 네, 쉬는 틈을 타서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똥이 바람으로 인해서 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서 말고 멀리서 관람해 주시면 안전하게 즐거운 관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민속촌의 자랑! 한국민속촌의 BTS라고 할 수 있는 노악단이 온 행사를 시작하기 알리기 위하여 긴 놀이를 하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 조금 늦게 입장을 하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속촌에 방문해 주신 방문객 여러분들의 이전 연도의 나쁜 애고는 쫓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는 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올해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정숙하여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진년 정월 갑진사 16일 한국민속촌 회장 정영삼 부회장 정원석 감소봉 와지 성산사라 한국민속촌 부지지시 금의길진 철하제일 한국민속촌 민속재현 억만지찬 귀빈내조 허벅장권 흥의발전 인계찬소 지하빈비 천운계무 만복진례 안전제일 흉사재앙 전무 위협평안 만사형통배호복축 신기보우 의무한 은희청장수성 신상향 저런 방 읽을 때마다 알아듣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방금 만사 형통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고사를 진행해 주신 우리 임직원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철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고사에 올렸던 물품을 지금 철상하고 있습니다. 네, 철상이 끝난 후에는 달집 점화를 위한 준비를 할 텐데요. 자, 달집 태우기가 진행된과 동시에 음복을 위한 음식들은 뒤쪽에 보이시는 민속마을 19호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집 태우기가 끝나면 고사떡을 받으러 민속마을 19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양은 충분히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차례차례 한 줄로 서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이렇게 치우는 시간이 조금 붕뜰 수 있으니까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진행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달집 태우기를 보러 여기서 왔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에게 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말 안 끝났어요. 자, 여기서 왔다 라고 하시는 분께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먼저 저는 이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도보 5분부터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5분. 자, 어디 계시죠? 오케이. 어디요? 몇 시간 걸렸어요? 자, 전라도 무주 3시간 나왔습니다. 자, 3시간보다. 오케이.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몇 시간? 4시간 반. 자, 부산 4시간 반 나왔습니다.
오케이 여기 어디서 오셨죠? 부산 신해운대 거기는 얼마나 걸리죠? 4시간 40분 10분 차입니다. 자 오케이 이번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어디서 오셨죠? 알겠어요. 진정하시고요. 자, 몇 시간 걸리셨다고요? 자, 제주도에서 오신 6시 45분 비행기 이륙에 낙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한 분만 나 어머니만 나오세요 어머니만 예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네 어머니 나오세요 이쪽으로 아이고 힘드셔 아 네 자 이 분께서 제주도에서 6시 45분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박수와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달짐 태우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 그냥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둘 셋 이라고 외치면 우리 다 같이 점화 말고 파이어로 가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대단히 작은 소리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는 절대로 전화를 하지 못합니다. 자, 한 번 더 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정월 대보를 달짐 태우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분신을 뚫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잘 타서 나오는 연기는 올해 성향이 좋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달집 태우기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통마을 뒤쪽에 보이시는 19호, 19호에서 보사떡을 나눠드리는 음복 행사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자, 이상 MC로 맡아서 김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